자, 시멘트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멘트 가격이 18% 인상되면서 관련주들이 광세를 보이는 양상이 나타났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유연탄 수출 금지, 원자 재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과연 이 시멘트 가격의 인상은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건설주나 관련된 시멘트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올라갑니다. 최근에 뭐 원자재 가격들이 다 올라가니까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가스 가격도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또 시멘트 가격도 올라가고 석탄 가격도 올라가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연초부터 쉽지 않네요. 예, 사실 이게 원래는 이제 이 유연탄, 정확히 하면 석탄 가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좀 많은데, 네. 이 그중에서 특히 이제 시멘트 가격이 어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멘트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네. 이 2월 들어서 즉 다음 달에부터 이제 시멘트 가격을 18% 인상을 해가지고 원래 지금 7만 8천 원 정도인데 이제 9만 3천 원으로 톤당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쌍용에서 제일 먼저 그렇죠. 이거를 이제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최근 공문을 해가지고 이 쌍용이 최근 공문에다 뭐라 그랬냐면은 일종 벌크 시멘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쓰는 일반적인 그 시멘트인데 이거를 톤당으로 한 벌크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격이 톤당으로 해가지고선 9만 3천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골재가 가장 중요한 건축 사업이라든가 토목에서 이 전체적인 비용 자체가 확 올라가 버리는 네. 그런 효과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물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인도네시아산 유연탄 가격이 상승해서 일단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작년에 네. 비해서.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제 시멘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철강 업계에도 상당한 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고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이게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뭐 재건축 시장에도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제일 큰 게 이 시멘트하고 철강이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그쵸. 전체적인 그 건축공사, 이제 건설에서 일단은 골조하고 골재 부분이 거의 30% 이상의 비용을 차지하는데 이 비용이 갑자기 한 20% 정도 뛰었다 그러면 이건 그렇죠. 건설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진짜 적자로 갑자기 전환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큰 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특히 이제 또 그러면 좀 미리 사가지고서 장기 보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유연탄이 특성이 습기를 되게 잘 먹고 또 습기에 또 약하다 보니까 당장에 장기 보관할 수 있는 게 없고 바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선도로 가져오는 그런 형태의 원자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 비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원자재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현상이 더 커지는 거지요.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정책이라든지 내년에 대선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건설이나 아니면 뭐 이런 골재와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들이 계셨을 텐데 이게 어쨌든 가격을 또 올리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인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의 변화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시멘트라든가 철강 같이 일단은 건설에서 골조 관련돼 있는 그런 관련주들은 앞으로 더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당장은 우선은 가격이 충분히 급등할 수 그 종목들은 급등할 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이외에 건축이라든가 건설회사들 관련들 이쪽 데는 오히려 이제 그쪽은 그 비용 상승 때문에 오히려 좀 실적 악화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개는 약간 좀 이제 다른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인프라하고 특히 이제 건설주 쪽이기 네. 때문에 이쪽도 역시 당장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이제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많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상황은 일단 상반기까지는 우선은 좀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약간은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 상승하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것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다르게 분야별로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골조 관련 종목들은 어쨌든 상승세 좀 추세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고 반면에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부담이 있는 건설 관련 종목들은 조금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환율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역시 시멘트 가격이 인상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소장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